하버드 의대가 매년 대학과 대학원들의 순위를 평가해 공개하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순위 조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학장은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대학들에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창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일대 로스쿨이 US 뉴스의 로스쿨 순위 평가에 큰 결함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하버드를 비롯한 다른 최상위 로스쿨 10여 곳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